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 달렸어요. 싶었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다 만나고 혜련이랑 그냥 집에 누워서 피자 시켜놓고 뒹굴뒹굴 있었어요. 친구들도 만났고 혜련이랑도 있었고 이제 고독을 즐기면서 저한테 집중하는 포로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고독샘포 영상을 찍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 생일에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코랄 이렇게 메이크업할 거니까 코랄. 8월 초니까 제가 진짜 한여름에 태어났잖아요. 생일날 아침은 평양냉면을 꼭 먹습니다. 오늘은 피아노에 갈 거예요. 원래 톤업이랑 가볍게 메이크업하고 또 뷰티 브랜드 CD로서 생얼로 다닐 수 없으니까 생일 주간 전까지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얼굴이에요. 근데 홍조가 좀 올라와서 아이보리 컬러 바를 겁니다. 이제는 쿠션도 너무 답답해서 톤업 발라도 충분해요. 옛날에는 조금 빡빡하게 가려지는 게 예쁜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무대 화장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는 다르게 피부가 저렇게 비치는 게 예뻐요. 이런 윤곽 조금은 잘 안 하고요. 근데 좀 더 다크는 좀 그냥 남겨놔요. 이제 생일날 루틴처럼 돼버렸는데 일단 편백 먹으러 갈 거고요. 뭔가 여행하는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인생 처음으로 국내 호캉스를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국내에서 호텔만 가려고 나가는 건 또 처음이라 한번 안 하던 거 해볼게요. 좀 밋밋하구만. 강풍기 써야겠어요. 역시 가수는 강풍기죠. 하여튼 오늘 온전히 저만을 위한 고독생파 시즌2! 아 별것도 아닌데 시즌2라 할까 대기전. 하여튼 시작합니다. 유지야 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가수 일을 음악으로 하고 있고 패션 브랜드를 하나 하고 있고 코스메틱 브랜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유튜브거든요. 편집을 하다 보면 이제 덩어리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지금 한 4년 차가 됐거든요. 이 일들을 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컬러이다가 그냥 한 이틀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누워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분인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내내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전화가 오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 누구는 번아웃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ADHD라고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같고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서 제 주변에 저희 매니저분들이 많으시니까 먼저 느끼고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번아웃 아니냐고. 그래서 사실 뵙고 싶었던 게 제일 크고 어떻게든 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제 자신한테 점수를 짜게 주게 되니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느낌으로 나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이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울리는 그게 너무 미룬다고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꾸 헐떡이면서 대답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완벽히 차단된 그런 느낌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율신경계 검사라는 걸 하더라고요. 거의 정상인데요. 근데 지금 강민경 씨의 경우에는 교감신경계가 약간 저하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보다는 확실히 퇴적이 좀 떨어져 있어요. 살짝 지쳐있네요. 번아웃이 전형적인 특징이 메일 박스에 메일 쌓여두고 메일에 답을 안 한 톨 999개를 넘었더라고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기억력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포함한 번아웃의 증상이에요. 의사결정하는 게 힘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신에서 엄청 소모하는 거거든요. 리스크도 따져야지, 손익도 따져야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의사결정권자는 그걸 다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는 게 결정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계속 반복하면 번아웃에 빠져요. 결정 필요해요.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 힘이 떨어져서 안 하시는 거예요. CEO시니까. 근데 셧다운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뭔이 생기는 거예요. 떠나요 혼자서 모든 걸 헐헐거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아침에 케이크 선결제 했었는데 강민경이요. 감사합니다. 와, 경복궁이래. 경복궁뷰. 경복궁뷰. 아, 왜 경복궁뷰. 경복궁. 욕실뷰가 너무 좋은데? 진짜 멋있다. 침실뷰는 교보생명뷰네요. 아, 쥐만 경복궁뷰. 지금 시간이 5시인데 밥을 먼저 먹어야겠죠? 오케이, 밥 먹자. 식당을 예약해야겠어. 모든 인식 레스토랑으로 한식이랑 인식이랑 양식 같이 가미되어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저 그 유명한 건 다 시켰죠? 네, 맞아요. 네, 파츠피자랑 방어랑 유라더로 보이실러.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아키라를 오시면 오이 샐러드 꼭 시키십시오. 진짜 맛있다. 근데 레전드야. 아, 저건 너무 좋은데. 너무 갑자기 극진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아, 저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물도 붙여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사진 조금 잘 찍을 수 있는데 그거 하셔도 될까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찍어. 저 좀 잘 찍거든요. 아니, 좀 진짜? 약간 저 좀 초라해질 것 같아서. 네, 야, 사실 제가 네. 제가 예전에 공항에서 2년 전인가? 하와이 가시는 길에 네. 제가 촛불잎 이렇게 몰래 살짝 들고 가서 네. 기억나세요 혹시?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제가 다
당황했던 거 엄청 가리고 있었는데 알아보셔가지고 맞아요. 오, 이러면서 엄청 당황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드렸던 기억이 너무 신기하다. 네. 또만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 생일 때 맞아요. 그 친구분들이랑 네, 여행 맞아요. 가셨다고 브이로그 보고 아 이렇게 놀러 가셨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약간 생일이어서 오셨다길래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아까 그렇게 치를 안 내셨어요? 아니 너무 떨리는데 사실 기억하고 계실지 아닐지도 잘 몰라가지고 엄청 기억나죠. 진짜 놀랐거든요. 너무 가렸는데 맞아요. 간식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다음 생일 때도 뵐게요. 1년 뒤에 뵙겠습니다. 어디선가 만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 막 티셔츠랑 생일 술이랑 차려주셔서 내신으로 만들어서 소화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헛감이 제대로 하네요. 사실 날짜는 잡을 수 있긴 힘드니까 괜찮은데 괜찮아요. 퀘스트진스 아키라고 유튜브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차식은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 먹으니까 코어가 싹 되네.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감동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이불을 침대에 껴놓지 않습니다. 와, 진짜. 야, 이거죠. 그렇게 큰 걸 바라지 않거든요. 아, 정말. 아,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그거 빼느라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군요.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네. 맛있어. 그렇지. 나이. 아이고, 배부르다. 자, 보겠습니다. 와, 경복궁 뷰가 아주 좋네요. 되게 기분 좋다. 이 뭔가 그 조선시대 공주로 되어. 아, 미쳤네. 미쳤나봐. 네, 아무튼 기분이 엄청 좋게 일어나지네요. 조식을 좀 시켜 먹어야겠어요. 어제 배가 불렀었는데 분명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룸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저 조식을 방으로 좀 시킬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고객님. 혹시 메뉴 한번 보셨을까요? 한식 조식 세트로 부탁드릴게요. 한식 조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네네. 어제 제가 그 케이크를 맡겼었거든요? 호텔 네. 냉장고에. 그것도 같이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우와, 한식 조식 메뉴가 엄청 좋네. 이야. 어제는, 아, 이 조식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땀을 빼야 되겠죠? 운동을 한다? 어, 호캉스에 어울리지 않죠? 그렇다면. 호텔 어메니티가 다 딥티크로 되어 있는데, 모양 좋네요. 이제 무급체계를 했으니 밥을 먹읍시다. 좋은데요? 먹어볼까? 하, 미역국이 나오다니. 목동구이 진짜 맛있다. 하하, 드디어 먹어보는구만요. 어머, 색감이. 어머. 식욕이 확 돋는 색깔이에요. 와, 예쁘다. 너무 예쁘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허리 허식 끝났고요. 어떻게 잘라, 근데? 아, 이거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쁘게는 안 되네. 먹어볼게요. 촉촉하다, 케이크. 여기 윗부분. 여기가 찐이네. 여기 위에. 이게 48시간 전에 예약을 안 하면 매장에서 살 수 있는 수량은 하루에 한 개래요. 자, 빵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케이크 사랑해서 케이크만 사고 나옵니까? 포시니스가 페스트리, 데니쉬,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너무 귀여워. 아, 사자마자 바로 먹을걸. 이거 이따 갈 때 하나 더 사가야겠어요. 근데 진짜 이 컨텐츠 좋은 것 같아요. 제 정신에. 사실 이런 뭐 호텔 리뷰하는 컨텐츠를 피하자 주의였는데 또 생각을 달리 해보니까 제 시각으로 보는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생일 진짜가 어떤 해의 생일보다 좀 저한테는 특별했던 생일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2024년 생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생일에 만나요. Oh, 제발.
전날의 기억. 그래 그 순간 하나로 살 테니 어디 다시 한번 나를 안고 오 제발 지친 나를 일으켜줘. 우리 사랑했었던 날 한번